자, 여권 지휘투자 이거죠. 애가 말아먹는 바람에 행정관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권지는 잭슨의 공직 경질제라는데, 이 아저씨 7대 대통령 해 드셨던 분인데, 자, 이분이 6대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떨어졌습니다. 자, 원래는 당선될 만했는데요, 얘가 표를 제일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데 3명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초창기에 어느 쪽이 먼저 발달했을까요? 동서부. 동부요, 동부. 유럽에서 왔으니까 동부에 정착을 했겠죠. 지금도 도시들이 대부분 동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동부 이쪽으로 발달을 했고, 서부 개척 시대 때는 이제 땅 공짜로 준다니까 막 서부로 이주하고 그러죠. 없는 애들이. 얘가 서부 출신입니다. 근데 결선 투표 때 나머지 두 놈이 동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서부 놈한테 이 대통령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담합을 해서 한 놈이 나 사퇴할랍니다 하고 얘 밀어줄게 하고, 자, 그런 바람에 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잭슨이 이때 이를 갈았겠죠. 동부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7대 대선 때는 당선이 됩니다. 자, 당선돼서 들어가 봤더니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다 어디 출신? 동부 출신이야. 걔네들, 이 당시에 또 선거권도 이 당시에 모든 시민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일정 이상 내야지 또 세금, 선거권 주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어찌됐든, 걔네들 싫었겠죠. 들어가 봤더니, 고위공직자들 대부분 동부 출신. 그래서 싹 잘라버립니다. 자, 잘라버리고 누구이며? 자기당 당원이면서 선거에 열심히 공헌했던 자들 싹 임명해 버립니다. 이때 여권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그 이전부터 기미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임명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여권주의가 제도화가 돼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정권을 잡은 쪽 정당의 당원들로 공직이 싹 채워지면서 한꺼번에 물갈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직 경질제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여권주의는 스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폴스가 뭡니까? 전리품이죠, 전리품. 지게 가면 전리품 체제에 이래야 되는데, 역관주의로 번역을 해놨죠. 자, 우리나라도 관영적 용어가 있었습니다. 지게 가면 역관도 역시 사냥의 공원 세운 자에게 관직을 준다 이런 뜻이지만, 진짜 그런 건 아니겠죠. 정치적인 임용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역관주의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전쟁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가져간다 해서 스포일 시스템이었고, 번역은 역관주의로 하죠. 그래서 역관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19세기